아아아 조만간 손에 들고 가겠구만. 야, 마이크 테스트 가볼게. 아아아아 네. 옆 섹스 아 섹스 걸림총 시선총 후 시선 관리 좀 하세요. 왜? 어디 봐요? 아 누가 앞에 있어? 아 저 시선이란 말이야. 시선 왜, 아니 정면은 시선으로. 여기잖아요. 아니 마이크 때문에 돌렸어 내가. 자 갈까요? 아 나 정말. 본능 가지고 뭐라 하지 말자 우리. 아. 왜 그렇게 걸려 있단 말이야. 말도 못할 거네. 갈게요. 아, 좀 걸 미안해. 아, 진짜 너무 티나. 본이 아니었어. 처음엔 아욱 비리지만 계속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오징어 같은 방송. 특히 여자한테 더 좋은 석류 열매 같은 방송. 팟캐스트의 김무성. 웬만한 건 다 알려줘서 남자 앞에서 내숭 떨게 만드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얼마나 개판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최후의 남자, 나는 레전드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레전드.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고소장에 20장 날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한 장도 없는 거 봐서 방송의 영향력이 좆도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뽕 맞은 김밀림 사이처럼 코케인 삽입한 미즈메득의 왕자처럼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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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린내라는 성남 메트로 여러분들의 귓밥을 더 깊이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사람마다 와닿는 게 다르네요. 저한테 뽕은 굉장히 좋은 무기 같은 건데. 네. 뽕이니? 아니요. 또, 그 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 그래? 네.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본개방에서 봤던 새로미와 또 달라? 오늘의 새로미 달라요. 아 또 뭐 야누스 같은 면이 있구나. 아 그래서 시선을 계속 옆으로 돌리셔. 다시 살이 쪘다. 내려서. 아, 여자들은 호르몬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 지금 껄림이 지금 보니까 신체 일부분이 10배로 커졌어요. 피가 몰리면서. 동공이요 동공. 네. 동공? 네. 동공에 피가 몰려서 커지니 이 새끼야. 충혈됐다고. 네. 아, 다음으로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거의 없답니다. 블랭크야? 아, 블랭크야?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준비하느라 어제 새벽까지 원고를 쓰고 예. 아 오늘 회사에 가서 쉬는 시간 짬짬이 소개만 써야지 예, 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소개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다음으로 이제는 너무 불행하다 못해서 불행을 즐기는 매저키스트가 돼버린 성녀 박세롬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껄님이 요새 저한테 너무 잔소리하세요. 야 그래. 짧은 거 입지 마. 살 보이지 마. 살 빼 매력 없어. 이리 와라. 여기 앉아봐라. 아. 무슨 껄님이 조련사예요? 나 조련 당하면 안 될까 나는? 빡가능 내가 해줄게. 먼저 지퍼부터 올려라. 그러지 마세요. 저 볼 거라고는 살밖에 없는 여자예요. 본 자연주의, 내추럴리스트, 자녀 계획은 딸딸이, 니체와 나체를 사랑한 니체와 나체를 사랑하는 박세롬이 인사 올립니다. 네, 나랑 좀 박세롬이 비슷한 게 있어요. 아, 생철학 좋아해요? 예, 네, 되게 좋아했어요. 나체주의자, 신나체주의 했었거든요. 신나체. 너는 생각이 그냥 나체고. 너는 하이 나체주의자. 저는 이제 하지 입어 이 새끼야. 우리 박세롬이 양의 아이폰 배경화면 오늘 좀 처음 봤는데 애곤실내 무성 김무성 씨가 거기. 애곤실내 김무성 씨가. 제가 애곤실내 굉장히 아니 거기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무성한데 네. 범위도 넓어요. 아. 저 빤쭈 입은 줄 알고 봤는데 빤쭈가 네.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엮어서 필러 엮어서 모직 그렇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가 오셨어요. 완전 스페셜 게스트. 아 근데 지금 소개하지 마요. 아, 처음부터 나와서 할 게 없어. 원래 그치. 경기 전에도 스파링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데 오늘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 오늘 네. 특별 게스트는 딴지 라디오의
어떤 큰 물꼬를 트신 분이시죠. 그렇죠. 음란 마법사. 음란 마법사. 그리고 딴지 영진공의 레전드 편을 만드는 레전드 에피소드를 만든 장본인. 오늘은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인격 살인을 당하러 나오신 아브나이트 니온고의 진행자 마사오님도 나오셨습니다. 와. 뭐야 여기 이상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저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밟아버리겠다. 아. 너희 새끼들을 나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똥을 싸겠다. 똥을 싸버리면 되냐고. 니네가 더러우면 얼마나 네. 더럽겠느냐. 나는 오신다 그래서 세라복 입고 발기 상태로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그냥 일상적인 모습 오셨네요.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러게요. 지난주에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에 뭐 일 때문에 벙커에 왔다가 그날 이 가옵걸 녹음하시러 오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뭐 자기네들 방송이 더럽다 하길래 그럼 뭐 내가 출연하면 어떻게 뭐 테이블 올라가서 똥을 싸면 돼? 뭐 이랬는데 오늘 지금 스튜디오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오프닝을 들으니까 네. 혼란스럽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저번 주에 그 술자리에서 마사오님하고 껄님이 술을 드시면서 이상한 부심을 부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더럽다면서. 아니 뭐 겨드랑이를 들고. 아니 우리 네. 방송이 훨씬 더럽다. 예. 못 믿겠으면 나와봐라. 예, 예. 그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회한이 가득한 표정이신데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 제 방송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옥걸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아, 저도 예. 아브나인 용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저 분위기를 좀 알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틀어봤어요. 전회 거를. 아 전회. 근데 오프닝을 듣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는데 큰 사고가 날까봐 껐는데 근데 막상 또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뭐야 여기 이상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엄마 얼굴 떠올리면서 효도해야지. 집에 가고 싶다.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사진 지금 꺼내 놓으세요. 이따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엄마 역할을 하는 AV 배우의 사진 꺼내 놓을 것 같아. 치즈로. 숙녀물 네. 시리즈. 예, 어쨌든 이쯤에서 가름하고 소개를 가름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의 아리송을 아니,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국밥. 나 이 개새끼야 너. 왜? 너 내 소개 내가 니네들 소개 안 건드리잖아. 이거 좀 대본대로 해야지 앵간해야지. 그래서 하도 몰라서 이 개새끼들 그만하라고 내가 적어놨어. 아니 어제는 내가 원고를 켰는데 소지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소머리 국밥으로 바꿨어. 근데 오늘 다시 열어보니까 또 지드래곤이래. 근데 지렁이로 바꿨거든. 네. 어쨌든 딴지라디오의 공식 공식 그럴 거리입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지.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아까 전에 녹음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악기상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아요. 근데 막 웃으면서 시간 있냐고. 악기상이 누구냐면 저번에 1회 때 나오셔가지고 껄림이 맛있다. 멋있다. 멋있습니다. 껄림이 멋있다고 한 여성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도 약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악기상이 누구랑 좋아하나 봐. 형 그런 거 쫓아갔다가 장기 털리는 거야. 아니, 그들이 무슨 음료를 하나 주더니 아 그래 봐봐 마시면 졸도하는 거라니까. 아니, 거기 바로? 졸피뎀 차 있어 졸피뎀. 그냥 마태기 가는 거야. 일어나 보면 뭐 폐 한쪽 없어져 있고 이러는 거지. 아유, 그러면서 소개를 해달라고 이 졸피뎀 탄 약을. 딴지 카페에서 네. 졸피뎀 팝니다. 제목은 이게 제정신이면 만들 수가 없어요. 뭔데요? 저는 제 입에서 음료를 마실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주스. 하트병병. 네이밍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 확실하네요. 저런 것을 봤을 때 약은 코케인 쪽은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는 스파이시 쪽. 대마 쪽이다. 좀 센 쪽이구나. 예, 어쨌든. 아니 근데 저거 저렇게 길어가지고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뭐라고요? 홍시 맛이 생각나고 홍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덕을 쌓는다. 그래서 홍사덕으로. 홍사덕으로? 홍사덕 주세요. 네, 홍사덕 주세요. 그러면 이거다.
굉장히 잘 줄이긴 했는데 재미는 없네요. 네, 넘어가요. 웃었잖아. 저거 자기 생각하면서 재밌을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 나게 터지겠지. 형사도 이미 죽은 정치인을 왜 그래가지고 예토전생 시켜요. 끝난 지 언젠데 그 사람이. 구간 참시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짜이툰 간다고 난리치던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음료 이름은 그냥 김무성으로. 아 먹으면 털이 무성하게 나서 아무 이유 없죠. 아무 네. 이유 없는 네. 거지. 네, 딴지 카페에서 많이 사 드세요. 네, 많이 사 드시고 이거 지금 사 먹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 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사 먹으라고 한 네. 얘기예요? 그럼요. 네. 이걸 파는 사람이 바로 오아키 씨다. 네. 아키 씨다. 예. 아키 씨다. 이게 딴지 내에서 가장 인물을 정확하게 보는 여자다. 아 딴지 내에서 가장 제정신이 아닌 여자죠. 그러니까 꼬실 확률도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 네. 자 이쯤에서 끝내고 네. 끝내죠. 바로 예 2주의 뒤치기 들어가 보죠. 좋아요.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제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회사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요. 예. 걔가 잠을 안 자 집에서. 왜 그럴까? 미치겠어,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가 암컷인가요? 네, 암컷이에요. 뭐 또 발정기 아니, 그 얘기하려고요? 아니, 왜요?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아요? 야, 막 가는구나. 야, 이 동네 진짜 막 가는구나. 얘 꼭 들어갈 때 요구르트 한 줄을 사간대요. 요구르트를 자기 적극 재발한다. 절곡지만이 아니죠. 예. 오늘 보니까 사료를 갖고 계세요. 우리 판매하는 네. 게사료를 한 그씩 먹이면서 그거를 있잖아 빠른 거 절거다 빠서 가루를 물에 이렇게 또 점성 있게 한다. 적극 재발한다고. 걔가 잠을 안 잔대. 칼르라고 예. 밥도 그렇게 먹인다고 알고 있어요. 걔가 씨발 2시간 동안 빨아먹어야 돼. 토이푸들이야 토이푸들. 내 손바닥만 해. 야, 걔 데리고 뭐하냐. 요한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시키냐. 아니 봐봐 크면은 자극이 너무 세 아파. 아, 그런 조그만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왜 왔지 여기. 일단 어쨌든 동의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을 동의하지 않으시다는 네. 것만 짚고 네. 넘어가죠. 이거 신고해야 되죠. 토이푸들 이렇게 괴롭히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애견학대가 되는 거예요. 애견학대. 일부러 작은 사이즈만 사시는 걸 알고 있어요. 혓바닥은 네. 핑크색으로 넘어가. 나는 큰 개를 보고 싶으면 와서 빡가는 걸 보면 되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네.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체위가 후배위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배위. 네, 후배위. 아무튼 이 20, 30대, 20, 30대 여성들에게 후배위 관련해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왜 후배위를 선호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거 왜 궁금하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네. 지난주에 네. 후배위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네. 했다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왜 후배에 이렇게 집착하냐고. 원래 그 공부를 해도 처음에 총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 조사는 총론이었고 이번 주는 강론이다. 심화 과정이다. 여성의 심리를 알아야 꽃이죠. 여러 가지 자세한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 1위가 다른 신체 접촉 없이 삽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네. 2위가 시선이 자유로워져서 TV나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어서 3위가 지금 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님.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검은색 비닐봉지를 네. 휴대하고 다니죠. 네. 거기에 입부분만 뚫어놓는다고 알고 있어요. 입만 뚫어. 아무튼 뭐 그래요. 여기서 새로미가 뭔가 하나 멘트를 쳐야 되는데 까먹었나 봐요. 자, 한 번을 넣어도 진득하게 끝까지 넣는 남자, 구멍을 가리진 않지만 사람은 가리는 남자, 30, 40대 전문직 미혼 여성들이 가업권을 청취하는 가장 큰 이유, 거의 없다가 진행하는 2주의 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들어가기 전에 바셀린 좀 바르고요. 사람은 가린다고 이 새끼야. 자, 먼저 우리 그 상품 구매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 소개해야죠. 호보호자님께서 구매 대열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선 인증 후에 후 불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세름이 말을 끊었다. 그 뒷말이 궁금해서 암 걸릴 뻔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얼추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말요? 영진공 때 오셨던 네, 분인가요? 어쨌든 뭐 고맙... 아, 호보호자가 네. 이게 호보호지... 그쵸? 네, 그쵸? 네, 그 원래 박세름이... 못하겠죠? 못하겠죠? 네. 박세롬이 원래 하려던 말이 뭔지 그 샤워기 참 그 다음이 뭐였는지 한번 아 네. 그게 그때 광고할 때는 1인용으로만 소개했잖아요. 둘이서 써도 참 좋다. 아 샤워기를? 네. 뭐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끝까지만.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뭐 그래서 특히 제가 그 말을 끊었다고 아,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드신다고 뭐 제 구매 인증 없었으면 제가 쌍욕을 했을 텐데 참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USB판가 봐요. 아 USB 전곡지판가요? 예. 아브라삭스님이 제 혓바닥 사용권 사용하셨습니다. 너 좆대바라는 심정으로 껄림의 귓구녕을 핥아주라고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발급은 껄림했는데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저니까 사용 제한이 있어요. 아. 백화점 상품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들고 가서 신세계에서 내밀어봐야 못 쓴단 말이죠. 그렇죠. 바꿔주던데. 어? 아. 그 앞에 구두 안에 그 봉고차에 써 있어요. 94,000원에 매입한다는. 딴지 와서 빡가능한테 뭐 교환하시든지 하시고 네. 사람한테 사용할 경우는 오로지 여자한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여자로는 박세롬이밖에 없는데 아브라삭스님 어떻게? 그래도 계속 쓰실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사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밑에 좋아해요. 안 돼. 근데 세놈아 요 대사 네가 쓴 거니? 내가 쓴 거야. 아 이거 나 되게 좋아요 이거. 너 제정신이니? 아 그래요? 위험해. 내가 불안하다고. 그래. 네가 왜 불안해? 아 그리고 내가 그녀다님은 스마트 남군 회가 도대체 뭐냐고 질문글을 올리셨는데 예. 아 저희 이런 저질 낚시에 낚이지 않습니다. 아, 예. 일단 뭐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 일단 얼굴 까시고 예. 구매 인증글 올린 다음에 네. 게시판에 카톡 주소 남기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바로 내가 내가 그녀다라고 하셨으니까 여자분 맞으시죠? 남자면 죽여버릴 거야. 네. 그리고 우리의 서포터즈 모피어스님, 라임님은 각각 빅그린 샴푸 23 그리고 진이 내추럴 화장품 구매해 주셨어요. 훌륭하다. 정말 이분들 대단하시다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계속 사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계속 사시라는 말씀은 빡가능이 대신 드릴 겁니다. 예. 네. 예, 지금도 보셨듯이 뒤치기에는 물건 사신 분만 제가 거론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송에 이름 나오려면 물건 사셔야 됩니다. 팟빵에 계신 분들도 물건을 사신다면 저희가 무조건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딴지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구매 판매자한테 메시지 보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내가 그렇죠. 착각했어. 딴지에 보낼 필요 없어요. 딴지에서 보내봤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네. 구매 판매자한테 업체한테 배송 요청할 때 꼭 거부글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벌써 예. 그 저기 뭐야 그 샤워기요. 예. 벌써 우리 덕분에 세 개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인증 안 하신 분들은 추사 하나 2만 명 될 거예요. 2만 3명이 구입을 하셨는데. 아니, 2만 원 정도. 한 개 2만 원인데. 매출 2만 원.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뭔데요? 진짜 인간적으로. 뭐가요? 전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샤워기 판매하는 사장님이 고마워해요? 아니요, 저희가 싫어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건 그거예요.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아니 모르셨구나. 모르셨구나. 네.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하고요. 예. 내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샤워기 만드는 사장님이 여기서 두세 개 팔린 걸 고마워하더냐 난 이 질문이었는데 돈을 주면 광고를 내리니까 이런 제품 이미 블루오션인데 그렇죠 강제 징용이에요. 나 상상도 못했다 그런 방법은. 야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특집도 하나 있어요. 광고 특집. 광고 대전. 예.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뒤치기는 그만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저번 주에 폭발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샤워기가 첫 타이 좋았어요. 그렇죠. 다음에 지하학교 때부터 이게 뻔트였어. 지하학교가 아마 껄림이 작성했어. 그거 내가 솔직히 편집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왠지 불쌍해 보이셔가지고 이 방송하러 오시는데 하기사 좀 착하게 오시는데 버리시고 오셨고 그렇지. 그날 또 형수님 아프셨잖아. 아프셨는데 술 처음 저 지난주 토요일에 껄림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껄림 사모님을 뵀잖아요. 예. 지난주에 예. 아 뵀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껄림 무슨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납치했다니까. 그거밖에는 진짜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아니 사모님께서 너무 미인이시고 엄청 동안이시죠. 네. 나 네. 장난 없었어요. 뭐가요? 잘생겼었다고. 아네 고생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냥 막 한약을 잘못 드셨다고. 고생은 형 만난 다음에 형수님이 했지. 고생은 하나도 안 했지 우리 와이프야. 소년 물도 안 묻히고 살았지. 네 뭐 그래요. 그래요. 넘어가고요. 예. 뒤치기는 마무리하고 우리 저 호보 호자님의 절절한 예. 고민사연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대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들어오는 흥신소네요. 예. 그렇죠. 고민 흥신소니까 껄림이 사연 읽어주시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남자잖아. 아 남자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유부남 딸아빠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질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주로 칠 때 화장실에서 똥 싸는 척하면서 치거나 똥 싸기 전에 치거나 똥 싸고 치는데요. 스마트폰 에어무브 어플을 이용해서 하드 깊숙이 숨겨놓은 야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낄 수는 없잖아요. 이어폰 끼고 황홀경에 빠져있다가 애가 문을 활짝 연다든지 마누라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해 마누라가 문을 활짝 연다든지 둘 다 인생 리셋급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 밖의 상황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에 저는 소리를 최소로 하고 봅니다. 아예 끄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의 소리 볼륨 최소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 거실에 TV를 보고 있다면 별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고요한 경우에는 왠지 소리가 밖에 들릴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5살이라서 별 신경 안 쓰이지만 마누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러려니 하는 것인지 그냥 모르는 것인지 물어볼 수도 없네요. 들려라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질달을 할 수 있을까요? 병신 같지만 시원한 해결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딸통법 때문에 토랭이 돌리기도 겁나는 세상이네요. 그렇죠. 전 인류가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그날까지. 아, 뭐 이 아, 절절한 사연이 절절한 예. 사연입니다. 아, 뭐 딸 관련된 거는 제가 전문 분야죠. 네. 예. 시작해 볼게요. 네. 이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고요. 제가 또 고전에서 이 방법을 확인한 게 있었어요. 아, 우리 그래서 전문가를 한번 데리고 올게요. 소개부터. 이분은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대요. 네. 거부를 하고 혼자 다락방 올라가서 욕정을 풀면서 이제 현자 타임을 가졌다. 이 모습을 옛날에 기록한 경전인 누가 먹음서하고 모태 수음서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요. 인류학자 막달러 마리아님 와주세요. 좆대나? 잠깐 이거 좆대나 이거? 아 이거 신성모독이야? 막달러 마리아 약간 그런데? 이거 좆대나? 약간 위험한데. 아이 뭘 위험해. 괜찮아 씨발. 괜찮아. 괜찮아. 저는 마사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가능이 이제 종교까지 적으로 돌리는구나. 안녕하세요. 막달러 마리아예요. 제 남편이 저랑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서 저는 죽을 때도 처녀로 죽었어요. 제 남편이 밤마다 뭐 하는가 몰래 지켜보았더니 다락방에서 위대한 현자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탁탁탁 나는 소리를 은폐해야 해요. 화장실 욕조에 앉아 샤워기를 틀어주세요. 물줄기는 방망이에 뿌려주시고 손으로는 핸드폰을 고정해주세요. 이때 한 손은 다른 작업을 해야 하니까 핸드폰을 그립한 손에는 벙커링을 꼭 껴주셔야 물에 빠지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물소리에 탁탁탁 소리가 묻히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클라이막스 때 욕조 배수구 마개를 열고 존슨을 거기에 삽입해주세요. 빠지는 물줄기에 당신의 새끼들도 흔적 하나 없이 빠져들 거예요. 그때 빠지는 물소리와 함께 이렇게 신음을 연발하시면 더 꼴려요. 꼭, 꼭, 꼭. 두 번째 방법. 제 남편은 저에게 성수랍시고 X를 탄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잠들었었죠. 그리고 자고 있는 제 손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해놓고 자기...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제 손에는 정말 신성스러운 끈끈한 성수가 묻어 있더라고요. 이상 모태 수음서 18장 19절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야 너. 너씨.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자 정리를 해보죠. 원래 빡가는 얘기를 하면 옆에 통역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을 틀어 일단, 그지? 방망이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핸드폰 고정할 예. 때 벙커링으로 고정을 하고 그렇죠. 물소리에 탁탁탁 묻히 소리가 묻히게 친 다음에. 클라이막스 때는 욕조 배수구를 열고 삽입을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지? 화장실 그렇죠. 바닥에. 예. 그래서 빠지는 물줄기와 예. 함께 흘려보내면 된다. 그렇죠. 흔적 하나 남지 않아요. 이게 웃긴 게 이게 액체가 찬물에도 씻겨나가지 않고 뜨거운 물에도 잘 씻겨나가지가 않아요.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그냥 비누로 해도 미끌미끌 손에 남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마누라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냄새가 나고 눈치를 까. 오빠? 쳤어? 그때 쪽팔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손에 잘 떨어져 나가기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앞으로 발사해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 저는 이렇게 곰곰이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자위 행위가 직업이구나. 거의 그 수준이구나. 우리 또 껄림도 지금 유부남 몇 년 차예요. 네.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아직 이렇게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행복한 때다. 그럼 이렇게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쳐라, 그렇죠. 저는 이 스릴을 즐겨라. 곧 지나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아무런 욕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예.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스님이나 될 걸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항상 원래 이런 게 더 짜릿하긴 마련이고 짜릿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그렇죠. 그 대학교 강의실에서 예. 빈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예. 그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 훨씬 더 짜릿하다. 아, 정말 그랬었어요? 아니 뭐 난 들은 했지. 얘기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좀 인체공학적으로 해결 방법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실로 대단해요. 예.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왜 눈을 이렇게 딱 감았다가 마지막으로 껄림 얼굴 보고 눈을 딱 감으면 눈을 감아도 껄림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잔상? 이런 잔상 효과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 오디오 파일을 딱 이 야동의 오디오 파일을 딴 다음에 줄창 듣는 거야. 계속 들어. 계속 좋아. 듣고 어느 타이밍에서 신음이 나오는지 어느 타이밍에서 얘가 기모찌를 하는지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영상만 봐도 영상 봐 떠오른다. 그런 환청 효과가 생긴다. 굳이 소리를 다 켤 필요가 없다. 이게 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야동은 반복 청취가 불가능한 품목 중에 하나죠. 아니 왜요? 네. 영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동과 예술을 경계하는 이렇게 정의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예. 조건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감동을 느끼면서 보느냐 중요 부위만 다시 보느냐인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모셨느냐 마사오님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자 명장 야동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그 누구요? 저 사연 보내신 분 호보호자 호보호자님 네. 하지마 그냥. 아니 그 노력 기울이는 거 10분의 1만 해도 노벨상을 타겠네. 그러니까 뭐 그거 그냥 나는 이 노력에 천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저 해결 방법 하나 제시해도 네. 돼요? 아 그래요. 빡가능의 방법은 너무 그 하는 거를 숨기는 거잖아요. 다른 네. 소리 같은 걸로. 그리고 업다님의 방법은 사실 남자의 성향 자체에 맞지 않는 게 왜 남자들은 이상형이 새로 본 여자라고 하잖아요. 새로 본 여자는 뭐예요? 예. 새로 본 여자. 새로 본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반복 청취라는 거는 남자의 기본적인 성향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AV에서 나는 신음 소리는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얘네가 무슨 갑자기 유레카를 외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 혹시 AS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ASMR이 뭐야? 아, 그 야하지 않은데. 요새 자기 전에. 많이 듣는 건데 이제 신경의 소리가 바로 꽂히는 그 지점의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MC 스퀘어야?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MC 스퀘어를 꽂을 때마다 잤어. 나도 잘 때만 효과 만땅이더라고 그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척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는 것도 어떤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ASMR 같은 거를 들어야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틀어놔요. 아니 이거. 그리고 전 궁금한 게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와이프한테? 아니면 이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또 배우자분은 뭐라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일 끝난 거 딱 와서 샤워실 물 틀어놓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 제일 깔끔하고. 박가능 씨는 네. 기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에서. 왜요? 아니 손이 아니라. 뭐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안 닦인다며. 네. 아니 손에 안 묻히면 돼요. 그렇죠. 얘는 그냥 그 자세에서 발사하는 아니 이게 거지. 웃긴 게 냄새가 한 두 시간 가요. 너무 카놀라우유 나오지.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저 소리를 좀 줄이시기 위해서는요. 그 와이프가 쓰는 그 핸드크림 있어요. 그걸 좀 이용하시면 소리를 굉장히 방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빅그린 샴푸도 좋고요. 지금의 스릴을 즐길 수 있을 때가 아주 좋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와, 무슨 결과를 기대하고 그분들 들으실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빡가능의 그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막달로 말이야 뭐 막달로 말이야 이런 거 원하고 듣는 방송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의 뒤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훈시입니다. 슝. 오늘의 훈시입니다. 저성장 시대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죠.
이 위기가 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듯 이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또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데 남들 놀듯이 토요일 요일 다 놀면 언제 일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엔 우체국 택배 토요일 배달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주 60시간 노동을 법제화하고 뉴타운 운동을 부활시켜 근면, 자조, 협동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잠자는 개한테 햇볕이 비추지 않듯 여러분들의 고된 노동 후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의 기억을 깨우겠습니다. 일합시다. 일. 네, 오늘의 훈시 잘 들었습니다. 네. 각하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인터넷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까먹었네요. 어이 새롭다. 새로운 토크야 이거.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 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자, 예,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이면 우리말로 하면 신마을 운동. 뉴타운 운동 다시 세우기 연합회 간사 슬레이트 업다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가득한 뉴타운을 채우기 위해 위안 단체 질레이트의 간사 네. 밀었더니 털없다입니다. 네. 털 진짜 많으시네요. 성면을 품은 슬레이트는 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굉장히 따뜻한 건축 자재입니다. 예전에 박통께서 말이죠. 이 슬레이트라는 자재가 마치 우리나라와 같다.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또훅 씻고 또 오래 그 위에 있으면 암이 생겨요.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기름 쪽 빼주죠. 그렇죠. 발암 물질입니다.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대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존나 일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떼다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시절을 추억하는 질레이트의 간사 밀었더니 털없다입니다. 네, 저희가 그 이게 60~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에 초가 지붕을 싹 없애고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슬레이트 지붕이 아까 전에 그 털없다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냉난방에 엄청 취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가전 사람 특히 에어컨, 선풍기. 대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대기업을 컸죠. 진짜 꼼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돈 빼먹고, 그렇지. 여기서 슬레이트에서 업자한테 돈 빼먹고, 재건축해서 또 빼먹고, 그 일부러 막 가전 제품을 쪽쪽 뽑아먹는 애. 고장나게 만들어서 계속 사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네요. 소니 타이머 같은 거군요. 그렇네요. 자, 다음으로 구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뉴타운의 대만신. 만신. 무당. 펠라치오 펠리스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아들 녀석의 추석 효자 선물. 뽕더 필소굿. 내 가슴을 파고도는 뜨거운 납덩이의 기운도 베리베리베리 굿. 궁정동 안가에서 시바스 리가를 마시며 펠라치오를 즐기는 뉴타운 전도단체 뽕천지 교회의 목사이자 다시 뛰는 대한민국 나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뉴타운에서 시원한 굿판을 벌일 만신 펠라치오 펠리스입니다. 아멘. 아니 근데 토속신앙에 계신 분이 아멘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토속신앙이다.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주세요. 이쯤에서 우리 그 품번 전문가 마사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본에는 그 종교를 거의 그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어떤 뭐 기독교나 불교 이런 걸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토속신앙에 많이 주로 믿는다고. 전 마사오고요. 네. 그리고 저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는 이 방송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하지만 참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전 정치인으로서 말씀이시죠. 누가 끌고 들어온 거 아니고 본인 의지로 와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국정원 그 관계자분들께 마사오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참여는 했다라는 사실은 제가 또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여 연대 소속이다. 그렇지. 그리고 일본은 이제 토속 신앙이죠. 도착 신앙. 왜 그 고양이 신 같은 것도 있고 기독교 새가 그러니까 걔들은 일본은 크리스마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질 않잖아요. 휴일이 아니잖아요. 천황의 생일은 휴일인데 공휴일인데 일본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모텔에 방이 없잖아요. 가까운 일본으로 가면 되겠군요. 일본도 없어요. 휴일만 아닐 뿐이지. 얘네도 이제 서구 축제는 축제구나. 트리도 하고 하는데 근데 종교는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영향이 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존재하는 기독교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목사들이 가서 전도한 때린 거구나. 하지만 이미지는 꽤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그대로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 도를 아십니까? 예. 시구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 신주쿠 지하철역 딱 나가는데 일본 말로 좀 방향을 물거나 길을 물으면 길을 물으려고 하면 도를 아십니까 인 줄 알고 외면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Excuse me 하면 딱 서서 What 이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예. 그 도를 아십니까 류에 전도가 굉장히 좀 하고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잘못 그 걸리면 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라든지 알바 자리잖아요. 여자친구죠. 근데 일본어가 안 되니까 예, 왼손 여자 있잖아, 왼손. 여자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이성도 그렇고 또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초급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이제 한국계라든지 말이 필요 별반 필요 없는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로 나오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를 이제 발을 끊으려고 하면 예. 그 어학교 앞에 장시간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뭐 해코지를 한다던가 이야, 이런 그 괴담들이 조폭이네. 근데 저 괴담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어학교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아닌데 다른 아니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려고 그런가? 앞으로를 보는 거지 뭐 앞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런 네. 그 특정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어떤 특정 교회는 통일교만큼 크진 않은데 그 교회가 한국계 교회가 커서 거의 전자상가급의 그 용산 전자상 아키하바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큰 매장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그 샘물교회 피랍 사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도는 어느 정도 공격적이어야 한다. 아, 그렇죠. 선교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어떤 국가의 국풍이 그렇죠. 있죠. 국풍이 때문에 국가의 품격이구나. 품격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어서 네.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가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얌전하게 납치를 당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뽑은 정권입니다. 그렇죠. 즐겨야 돼요, 씨발.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마사오님의 크게 필요 없는 말씀 잘 들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전 이것만 네. 얘기하면 돼요. 네. 그것만 편집할 수 있지, 빡가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슬레이트 지붕 없다. 더럽다. 밀었더니 더럽다입니다. 밀었더니 더럽다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게으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생산성이 부족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근무시간 탑이에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산성은 극히 떨어진다. 왜냐? 일하는 시간만큼 효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우리가 뭐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저 오기, 패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능력, 우리가 그 전쟁 직후에 말이죠.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일찍이 위대한 영도자 우리 박통각하가 새마을운동 이걸 실시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그날은 또 모여서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공장에서 현장에서 이 피를 토하면서 일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카카께서도 뉴 빌리지 무브먼트라는 기깔난 명칭을 다시 하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민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 우리 민족이 좀 약하다. 약해. 왜? 약해. 위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위기를 만들어준다. 전쟁 직후 수준으로 위기를 만들어주면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이 폭발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하가 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다. 일부러 전쟁 직후 상황까지 에.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어나간 사람 숫자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망률은 거의 전쟁 직후까지 왔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전쟁 직후의 어떤 지옥 같은 경제 상황 이걸 다시 재현을 시키면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뉴 빌리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무브먼트. 아,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핀다.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아, 잘 살라고.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주는 거다. 몇몇은 죽어야 뭐 그건 뭐 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 네. 네. 개새끼 같은 걸 많이 잘 들었고요. 네. 최근에 우체국 택배 네. 토요일 근무가 이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진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맞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펴도 되는 건지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이 시대에 역행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정책은 굉장히 시대를 따라가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그건 또 그랬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I can do it. 아니, just do it. Try, you try. can do it. 그러니까 네가 뭐 노동자의 삶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봐라. 아, 그, you do it. 예. 저걸 하라. You do를 먹어라.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오바마가 일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주류를 지금 이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옛날에 그 소위 우리 각각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쁘지 않은 벌꿀은 슬퍼할 자격이 없다. 한번 해봐라. 자, 10년 전에 우리 저기 주 6일째 근무했어요. 토요일 오후까지 빡세게 일했단 말이죠. 한번 해봐라. 그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박각하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 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말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 이 얼마나 네. 첨단 유행을 달리는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뽑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말이죠.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어요. 아니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공약을 칼같이 지키고 계신 거다. 네, 지키라는 건 안 지키고요. 네. 그래요. 이걸 약간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이건 말이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듣다가 꼴을 받아가지고요. 주먹이 나갈 뻔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설득이 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 자, 그럼 안 되는 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득이 안 되시는 우리 펠라치오 펠리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운동. 이거 40년 전 운동인데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런 운동이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아, 이거 뉴타운 운동 아닙니다. 뉴 빌리지 무브먼트. 뉴 빌리지 무브먼트. 네, 예.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뉴 빌리지 무브먼트. 임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뉴타운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거야. 아, 지금 이거 원조 각하 빙의하신 건가요? 니들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거 다 뉴타운 덕분이야. 사는데 고민이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쌀 거 다 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민 없으니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렇게 궁금해 자살하는 거 아니야. 삶에 걱정이 없으리 이상한 말이나 인터넷 시부로 대고 나란히 마시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라고 했고 이게 일종의 다 복지병이야. 복지병. 먹고 살만하니 젊은이들이 일도 안하고 집에 비붙어 있잖아. 이 뉴타운 운동으로 삽질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청년들도 일자리도 해결하고 토목건설사도 돈 벌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뉴타운이다. 이 말이다 애기야. 우리 정부 정책 방송으로 이름 바꾸자. 야, 정부 정책 방송 하자. 이렇게 우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카카오를 보위하고. 그렇지. 어디서 요즘 원조 각하 이렇게 디테일하게 흉내낸 데가 어딨어? 최고 수준의 트리뷰트네 이거. 야, 멋지다. 개된다. 정말 쏘지 마 이 새끼들아. 내딸 욕하지 마 이 새끼들아. 내 유전자야. 내 아세 뽑아왔다 욕하지 마 새끼야. 다 뽑아는 거야 이 새끼들아. 뽕 좋은 거야. 내가 존경하는 일본에서 만든 거야 이 새끼들아. 네. 시발 쓰니까 한 잔만 줘봐. 야 심새롬이 노래 불러. 심새롬이 한 곡 뽑아. 나 귀 좀 봐줄래. 임자. 나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동의는 하지 않는데 누구 흉내인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각하가 원조 각하의 빙의하시다가 살짝 삐끗하셨나봐요. 펠라시오 펠리스님 약간 모자라게 모자란 상태로 빙의가 되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 밟히고 미국 금리에 진짜 사시나무 떨듯 이렇게 후달려하는 거는 그간의 그 친재벌적인 정책, 서민 죽이기 정책 때문이 아닌가요? 임자 죽고 싶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은 이유는 종북좌파들이 정권 잡은 10년 때문에 그런 거야. 40년 전 내가 유태원 해가지고 다 키워놓았더니 어디 이상한 종북좌파 놈들이 나라 곳간을 다 털어갔어. 옛날에 내가 곳간에서 시바스리가를 처먹든 내 주머니 슈킹을 하든 곳간이 마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친재벌 정책해서 재벌 기업을 크게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게야. 아, 사카린 밀수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이 조그만 구멍가게 살리겠다고 재벌 기업 죽이는 이런 정책하고 있는데 이러면 경제가 다 죽어. 재벌들이 큰돈 쓰는 거지 서민들이 큰돈 쓰나. 서민 만 명이 치킨 사 먹은 것보다 재벌들이 값비싼 코케인 하나 사 먹는 게 더 경제 지하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종북좌파 놈들이 경제 민주화 민주화 얘기하는데 경제 민주화 돼서 재벌 다 죽으면 자영업밖에 안 남아. 자동차 수술 안 하고 어디 미국에 치킨 수술할 거야. 대한민국이 무슨 자영업 특별국가야. 재벌 기업이 돈 벌어야 그 돈으로 나라 곳간을 채우고 그것도 차트기로 들어오겠지. 돈이 들어와야 내가 군인들에게 휴가도 하사하고 특별 간식도 하사하고 일자리도 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재벌 회장들 내가 특별 사면했지. 이 말이다 이게야. 야 오늘 진짜 놀란 게 우리 13회까지 빡가능이 그렇죠. 성대모사를 그 성대모사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거 성공했다. 찾았어. 이거 괜찮다. 야, 나 놀리지 마 이 새끼야. 나 이제부터 이걸로 밀고 나간다 이기야. 임자들이 아직 내 포텐셜을 몰랐던 것 같아. 그만해. 예? 통만 쏘지 마 새끼들아. 아, 연기 잘한다. 아니 근데 아까 그거 다 놓친 것 같은데 저분이 그랬다 이기야 이 새끼야 그랬다 이랬는데 저기 허이없다님이 아 사카린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랬어. 재벌 기업을 크게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게야. 아 사카린 밀수 뭐 이런 걸로. 네. 그랬어. 각하가 각하 괜찮아요. 흔들렸어. 각하한테 질문을 하면 존댓말로 대답을 해. 흔들렸어. 빙이 됐다 빠졌다 빠졌다 하는 거죠. 지금 각하가 한 발 걸치고 계신 거야 지금. 예, 어쨌든 오늘의 훈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훈시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가라앉는 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고 있죠. 탈출하시던가 아니면 선장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곧 숙장당할 거다. 선장님 가만히 있으라고 한 번만 해주시죠.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네. 이상 이번 주 우시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병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딴지일보 최고의 광고대전. 각자 준비한 광고를 갖고 카운컬에서 광고주들에게 협박하는 시간. 카운컬 광고대전 시간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거 광고주 한 명도 모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광고주의 허락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주시면 광고를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려드릴게요. 혹시 진짜 기발하다. 네. 와. 혹시 저희에게 언급되는 게 너무 불쾌하신 분들은 그렇죠. 입금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벙커에도 왜 네. 그런 거 멤버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면 네. 제가 평생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업골이 100회가 가든 200회가 가든 좋다. 완전 프리패스. 완전 프리패스. 완전 좋다. 프리패스 가격은 1200만 원. 그렇죠. 네. 형 1200만 원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슈킹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연락 주시면 저희 반값에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뭐 슈킹 할 수 있게끔 많이 그렇죠? 도와주신다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600만 원이면 껄림이 영혼도 파는 돈이에요. 몸도 팝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던 업체들 예. 맛 좀 봐라.
좋대봐라. 자, 첫 번째 출품작 박세롬이의 작품입니다. 눈을 감았다. 사이키한 조명이 감은 눈 위로도 느껴졌다. 사뭇 자극적이다. 그는 눈을 떴다. 전방 20m에 그녀가 있다. 형형색색의 조명을 받은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뱀 같다. 현대무용과 재즈를 결합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춤을 추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용의주도하게 그녀를 살핀다. 어깨 위로 찰랑이는 생머리, 검정색 브라가 비치는 시스루. 아, 미치겠다. D컵은 아니지만 B컵은 되겠다. 아, 목소리 좋다. 그녀가 기두로 머리를 넘긴다. 예? 예? 아니, 거길로 넘길 이걸로 어떻게 넘기지? 무슨 엎드렸나? 메신지어야 되는 거야? 존나 길어야 되겠는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짝이는 링이 끼워져 있다. 그녀, 애인이 있단 말인가? 실망하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 반지 따윈 상관없이 다가갔다. 대담하고 싸가지 없는 성격의 그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챘다. 에잇! 어랏? 어랏? 방지가 아니다. 저가의 카피 제품과는 불... 카피 제품이요? 저게 맞나? 저가니까 카피구나. 저가의 카피 제품과는 비교 불가능한 내구성과 활용도. 간편하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딴지 로고가 박힌 벙커링이다. 두둥. 벙커링에 감탄하는 그녀는 날카롭게 손을 빼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거의 없다는 그녀를 잊지 못한다. 다시 만날 방법이 없을까? 분리하던 중 딴지 로고가 떠오른다. 그래, 딴지로 가보는 거야. 미치겠다. 쿵떡쿵떡쿵떡. 지하 벙커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쿵떡쿵떡쿵떡. 발걸음은 아래로 아래로. 세롬이야, 내가 이거 읽기는 하는데 글을 좀 구어체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저건 현대 무용과 재즈를 결합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춤추는 한 마리 뱀 같은 그녀잖아. 아니, 붙였었어요. 그녀잖아, 하미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지하에선 벙커원 댄스 교습소 2기가 진행 중이었다. 솔풀, 그루브, 18만 6천 원에 댄싱 머신력과 판문파탄력을 졸라게 올린다는 그 수업이다. 지금 열렬히 모집 중인 그 수업이다. 그녀는 몸을 베베꼬며 턴을 한다. 거의 없다와 눈이 마주친다. 수업은 곧 끝났다. 땀투성이인 그녀. 몹시 덥고 쾌적하지 못해 보인다. 거의 없다는 앞서 말했듯 저돌적이고 싸가지 없는 성격이다. 길다. 그녀에게 돌직구를 날린다. 씻고 갈래요? 그녀는 무슨 생각인지 순수히 따라가다 못해 앞선다. 우리 집으로 가요. 근처에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그녀 집. 도발적으로 말한다. 먼저 씻어요. 씻어요? 씨를 쓰자고요? 거의 없다는 자석에 끌린 철가루 마냥 그녀의 말을 찰떡같이 듣는다. 원래 이런 새끼 아닌데 이럴 때만 그런다. 욕실에서 워터젯 샤워기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구석구석 물을 뿌린다. 센 수압임에도 부드럽게 와닿는 물방울이 마치 그녀의 손길일 것 같이 느낀다. 시원하다. 거의 없다는 털무성이다. 야! 그래서 평소 샴푸로 몸도 씻는다. 뭔 개소리야 이게. 그래야만 털무성을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웬걸? 평소 쓰는 빅그린 샴푸다. 그녀와 샴푸 취향도 통한다. 부드럽게 거품 내 몸을 비비며 그녀와의 시간을 상상하며 눈을 감는다. 아, 미치겠다. 이거 예선전 없어요? 광고대기 예선전 없어요? 야, 이거 왜 이래? 야, 너 이렇게 하면 광고주가 좋아하지. 이게 협박이야. 세롬아, 들어와. 세롬아, 우리 취향과 너무 달라. 너 약하니? 아니야. 네가 뱀이니? 아, 그래. 네, 저는 이상 끝입니다. 야, 근데 여기서 세롬이가 연기하는 것도 구경하네. 네. 귀한 경험이죠. 네, 대단하네. 근데 여기서 지금 광고하는 제품이 지금 뭐죠? 오우, 댄스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네, 네. 네, 맡아보세요. 머릿속에는 그냥 귀두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큰 귀두 자랑이 나왔어요. 아, 머리 넘기는 귀두 판매하나요? 그거 하나 빼고 기억나는 게 없어. 세 가지가 나왔네요. 네. 첫 번째로는
귀도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벙커링 나왔고 네. 그다음에 댄스 머신. 네. 샴푸 마지막에 샴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터젯 샤워기도 나왔어요. 아, 샤워젯 그럼 총 네 개구나. 봐봐요. 지금 너 잘 생각해. 벙커원이면은 네. 얘네 공짜로 광고 내잖아. 그렇지. 어? 우리 자사 제품은 안 돼. 이런 거. 예. 어. 우리가 해봐야 돈도 없는 기업에 무슨 돈을 받는다고. 이빨도 안 들어와. 그럼. 우리 배팀장이 뭐 해줄 것 같아? 우리한테. 배팀장은 우리가 이 지금 노무실 쓰는 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들걸? 빡가는 일 못하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우리의 어떤 목적성에는 부합하지 예. 못했다. 박세롬이가 착하다. 너무 착하다. 되도록이면은 업체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고군분투했지만 여러분 여기가 아니면 슈퍼스타 K 등. 너 씨. 원래 업체가 딴 데 팔고 있어. 씨. 야 슈퍼스타 K 치워. 야 그렇게 하고요. 그건 나 음원 잘라서 줄 수 있어요? 뭐요? 그녀는 머리를 귀두로 놓고. 예 드릴게요. 뉴스 담으셔서 이렇게 하실라고요? 내가 보관해야지. USB로 적꼭지 쌍으로. 아, 그럼 그 청취자라면 USB로 가슴 한두 번은 문질러 줘야. 그렇죠. 그럼요. 예. 자, 잘 들어봤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도전자. 접니다. 거의 없다님 네.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동 픽업 아티스트 거의 없다가 전하는 이성 유업. 씨발. 다시 할게.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 예. 설마 지울 거라고 생각해? 빡가능해? 우리 동 픽업 아티스트 거의 없다가 전하는 이성 유혹 종합 세트 딴지마켓. 자, 이성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딴지 영진공의 공식 심리학 박사 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성.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을 이성에게 어필해 단박에 그 혹은 그녀를 사로잡는 방법 바로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돈을 쓰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방에 반해버렸어요. 필요 없을 것만 같은 물건들도 단박에 결제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평생 찾아다니던 금수저 그녀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구매하는 당신의 모습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마구 써버리는 당신의 모습은 상상 이상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려면 쓸모가 없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 잔뜩 있어야겠죠? 바로 당신이 찾던 곳 딴지마켓입니다. 24만원짜리 벙커 멤버십을 구입하세요. 부산에 살면서 왜 이런 걸 사냐는 이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난 멤버십을 산 게 아니야. 소속감을 산 거지. 아르케 더치커피 원액을 그녀의 머리에 부으세요. 그녀가 반항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입 다물어 이 년아. 나 지금 아포가토 만들고 있는 중이야. 자, 밥 생각이 나는 소스를 그의 주변에 수류탄처럼 투척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가 밥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나랑 밥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그야 그.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랄을 해도 당신의 지갑은 빵꾸나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은 저렴하니까요. 그래도 돈이 남는 당신, 너부리의 고전 문학 읽은 척 매뉴얼을 구입하세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 책은 당신의 서재에서 당신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또 얼마나 부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서재에도 전혀 손때가 타지 않은 책 한 권쯤은 괜찮잖아요. 당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을 장착해주는 딴지마켓, 당신에게 의외성을 잔뜩 칠해주는 딴지마켓. 잊지 마세요. G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당신은 파산입니다. 아, 좋네. 자, 의외성. 아, 의외성. 근데 네. 빅그린 샴푸 이런 걸로? 네, 예. 그렇죠. 거대한 우리 비누방울놀이. 그렇죠. 예. 아주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거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지랄을 해도 딴지마켓은 저렴하니까 예. 그렇죠. 돈이 남는다. 밥소스 이런 걸로 우리 펄칙 놀이하듯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든 사람 얼굴 확 뿌려버리고 그렇죠. 빅그린은 새 차를 해도 되고 쓸모가 많아요. 이러면 우리, 이성이 보고 뻑간다. 우리 다리에 상처가 나가지고 까졌을 때 딴지 스테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 친구가 왔어. 우유에다 게사료를 말아서 주는 거야. 야, 새로 나온 프레이크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쓸데없는 지출의 최고는 읽은 척 매뉴얼. 읽은 척 매뉴얼이야. 냄비밭이 필요할 때. 그렇죠. 읽은 척 매뉴얼. 그렇죠. 너부리 편집장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캠핑 가서 지금 이제
그 이제 불놀이의 계절이에요. 예. 불질해서 못 태우려고 찌질한 위인전으로 즐겁게 보다 보세요. 불쏘시개로 불쏘시개로 푹 쪄가지고 아 애들한테 색종이 대신에 찌질한 위인전으로 비기도 못해.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300개를 만들 수 네. 있어요. 박박 찢으면서 난 찌질한 거 읽지 않아 네. 막 이러면 찢어가지고 그렇죠. 태워버리는 거죠. 야 이거 좆된다. 아 직원들 건들지 마요. 나 좆된다고. 네가 좆되는 게 우리랑 네.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눈치 보인다. 그 얼마 전에 그 케이블 TV를 보니까 네. 캠핑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집에 베란다에 자갈을 40포대를 깔아줬더라고. 나 그거 봤어. 네. 우리는 아르케 커피를 깔아줍시다. 온 집안에 커피야. 네, 마를 날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밟다가 부서지면 그걸로 원두를 내려드세요. 그렇죠. 집에 반찬 없으면 아르케 커피 끓여가지고 국처럼 먹어도 돼요. 두부 넣어서. 된장찌개 같잖아. 살짝 더 진한 게.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예. 아르케 커피로 베개를 만들어 보세요. 예. 아니 저 벙커원에서 하는 강의들도요 쓸데없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거 그래요. 사서 그냥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야. 예.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보여주는 거지. 나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산다. 그래요. 나 프로포즈 할 때 너를 위해 링을 준비했어. 벙커링 딱 벙커링. 보여주는 거. 싸대기 존나 많고 그냥 인생을 배워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벙커링으로 긁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건 난지마켓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 언급되기 싫으면 입금해 주세요. 거의 없다님의 좋았던 광고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빡가능 예 네, 광고 들어보겠습니다. 뒤집어봐. 다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그거 다시 써 그러면서 다시 시작. 뒤집어봐. 씨발. 섹시한 그대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다. 야 빡가능 이병 빡가능 나 잠 좀 잘 테니까 저 중대장 새끼 오는지 잘 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 오는지 확인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야 이 변태 새끼야. 어디서 살 찍어. 너 이 새끼 콩밥 좀 먹어보자. 잠깐만 발음 다시 해줘. 웃지마. 진짜 화난 것처럼. 다시 액션. 야 이 변태 새끼야. 어디서 사진 찍어. 너 이 새끼 콩밥 좀 먹어보자. 다시 액션. 야 몇 번을 하는 거야. 콩밥종이 뭐야. 콩밥종이 콩밥 한 쪽을 나눠줄라. 나눠서 먹자. 야, 너 이 새끼 콩밥종 먹어보자. 다시 안 잘라. 액션.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롬이 얘가 변태한테 호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찍었단 말이야. 싫어하지 않는 거야 이거를. 나도 있어 일단. 예리하시다. 액션. 야 변태 새끼야. 어디서 사진 찍어? 너 이 새끼. 콩밥 쫑 먹어보자. 이거 보이스웨어였어요. 아 다시 액션. 아 짐작 가자. 야 이 변태 새끼야 어디서 사진 찍어 너 이 새끼 콩밥. 아니 콩밥이 안 돼? 콩밥. 콩밥. 그러면 세롬이 콩밥만 내가 해줄게. 그래. 다시 이렇게 너 이 새끼하고 콩밥 좀 먹어보자. 없다니 너 이 새끼. 다시 액션. 너 이 새끼 콩밥 좀 먹어보자. 언제 어디서나 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360도 풍차 돌리기 회전이 되는 대인용 백미러. 이제 후장 아니 후방 경계는 레어 비즈로 맡기세요. 향균 처리 암밴드에 5cm의 콤팩트한 접이식 볼록 렌즈. 언제 어디서나 후방주의. 소중한 나의 후장 아니 후방을 위하여 나의 뒤를 책임지는 백미러 레즈비어 아니 레어 비즈. 안전한 라이딩과 안전한 밤거리에 모두 필요한 초특급 게릿 아이템 레어 비즈 백미러.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잘 들어봤습니다. 한 것 같다 이번 거. 거의 없다 승리다. 아싸. 오늘 거의 없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당했어. 한번 쉬고
그래요? 이거 대회 계속 하잖아요. 뭐 광고주들이 더욱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 전혀. 아니 광고주들이 고소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네. 저희들의 협박은 계속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빠른 입금 부탁드리고 이번 순서 빨리 마치자. 아 근데 이건 얘기하고 가야지. 정말로 광고를 맡기셔도 돼요, 여러분. 그럼요. 저희가 돈만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광고 맡기셔도 됩니다. 장난인 거 아시죠? 그럼요. 저희에게 광고를 주시면 그럼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벨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광고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지키는 건 너부리도 아니고 아니죠. 국정원도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의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죠. 바로 여러분. 네. 뭐야 그거. 아,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저희에게 저희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데 하나씩만 사주세요. 그렇죠. 자꾸 여러 개 사주시면 저희도 죄송하고 불편합니다. 뭐 그 왜 니플 커버 같은 거 싼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나씩만 사주셔도 정말 감사할 거고요. 저희가 네. 니플 커버 광고를 어떻게 만들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 너무 만들고 싶어 진짜. 만들자. 다음 주에는 그럼 니플 커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사오 창문회는 다음 회에서 기대해 주세요. 좀 쉬었다가 한번 해봐봐. 뭐요? 콩밥 좀 먹어볼래? 여러분. 콩밥 좀 먹어볼래? 아니, 그러니까 연기하듯이 하면. 콩밥 좀 먹어볼래? 너희 새끼 콩밥 좀 먹어보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그게 안 되는 건가. 마사오님 실수하지 않습니까?